영화 아이언맨 1편의 피규어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다녀오고 바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어떤 걸 리뷰할까,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실행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MCU 아실 때 MCU. MCU는 뭐냐면요, Marvel Cinematic Universe.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라고 하죠. 마블의 영화를 소재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마블에서 지금 개봉한 게 20개예요 20개. 주로 나왔던 캐릭터들의 피규어들이 대부분 있긴 하지만 와, 이거 소개해드리려니까 뭐 몇십 개가 돼가지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영화별로 나눠가지고 하면은 내년 어벤져스4가 개봉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가지고 긴 대장정의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이언맨 1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 이 아이언맨이 아마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DC 꼴이 나지 않았을까. DC 너무 마음이 아파. 아이언맨 1편이 굉장한 흥행을 이끌면서 그 뒤로 MCU가 순탄하게 시작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 하드캐리를 했던 아이언맨 1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토니 스타크, 지금 보이고 계시죠?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마크 1, 2, 3까지 1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런으로 나 아이언 몽고가 나오는데요. 아이언 몽고까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Truth is I am Iron Man. 네, 아이언맨 1편은 2008년 4월 30일에 개봉했고요. 개봉을 하고 430만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거였죠, 진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 아이언맨 1편을 TV에서 광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그 걸미라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테러범들을 박살내고 탱크에다가 팔에서 나오는 미사일을 한 방 빡 매기고 뒤돌아 걸으면서 탱크가 뻥 터지는 그 장면이었는데 우와, 이게 정말 완전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MCU의 멋진 출발을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아이언맨 1편인데 바로 그 주인공이죠. 토니 스타크. 이건 해즈브로 제품인데 마블 레전드예요. 뭐 나름 커스텀이죠. 이 헤드는 아이언맨 마크 46에 있는 토니의 헤드고요. 이 바디는 스파이더맨의 빌런의 바디를 좀 빌려가다가 이렇게 꽂았는데 이거 뭐 그냥 10주년 안 사도 되겠는데? 이 정도 뭐 훌륭한 거 아니야 진짜? 피트 너무 잘 맞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블 레전드는 왕구라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관절들이 보이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쉐입을 좀 잘 따라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뭐 이마라든가 이 특히 하관은 굉장히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구두 표현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 빤질빤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꽤나 괜찮아서 아이언맨 마크 46의 그 11호에 나오는 버전인데 거기서 지금 헤드를 빼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여기다 껴가지고 전시할까봐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자, 아이언맨 마크 1으로 소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1입니다. 와, 정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블 레전드 제품 아니고요. 리볼텍에서 나왔던 아이언맨 마크 1인데요. 아이언맨 마크 1이 나온 게 마블 레전드랑 이 리볼텍밖에 없어요. 반다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프로토타입은 보여주긴 했는데 뭐 예약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현존하는 6인치 제품 중에서 아이언맨 마크 1은 마블 레전드 제품과 리볼텍 제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리볼텍이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진짜. 자, 일단 중요한 건 리볼텍 이게 초반 제품이라서 굉장히 리볼텍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와, 이 디테일 보세요. 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이 디테일 기가 막히죠 아주. 와, 이 질감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 멀리서 보면 은색 같은데 금속색의 이 투톤으로 도색이 됐던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 총알 자국들 이게 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 데칼은 아니고 네, 프린트가 된 게 벗겨지진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단 여기가 뭐 클리어로 돼 있진 않아요. 아크리액터가 철의 이런 질감들. 와, 이거 땜질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니야. 뭐 얼굴 헤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눈이 보이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이걸 열면은 뭐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지만 다른 어떤 디테일들은 쩝니다. 쩔어 진짜. 와, 대박이에요 진짜. 뒤에가 대박이에요 진짜. 이 화염방석인 거 아시죠? 이거 얘가 뱅 돌면서 여기서 화염방석이 막 촥 불 뿜으면서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이 화염방석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뭐 도색뿐만 아니라 이 몰드 자체도 제가 그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1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뒷모습만큼은 핫토이 못지않습니다. 정말 정말 잘 나왔어요. 자 옆에 움직이거나 가동되진 않지만 뭐 도색 상태라던가 조형 상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가동은 그렇게 뭐 자유롭진 않은데 뭐 움직일 만큼은 움직여요. 뭐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리볼텍은 굉장히 떠야 됐기 때문에 참 많은 걸 시도했습니다. 자 이런데가 이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펙트 파츠를 잊어버렸는데 불 쏘는 이펙트 파츠를 여기다 꽂을 수 있게끔 기믹을 만들어서 놨습니다. 양쪽 팔에다 다. 야 이게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얄짤 없어 지금. 자 그리고 보면요 진짜 대박이 인센이 토니 스타크가 살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폭탄 파편이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그 철들이 심장 가까이 가지 못하게도록 잡아놓게 해준 게 인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인센. 근데 인센이 이제 이 탈출을 돕다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빡빡머리 라자라고 하는데 라자. 예, 걔가 유탄 발사기를 쏴가지고 슉 옆으로 지나가면서 비꼈다가 여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라자한테 떨어져서 라자가 기절하고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재현해줬어요. 하, 여기가 열려요. 오픈이야. 와 리볼텍에서 이런 걸 해주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그리고 여기에 미사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발자스발 아이고 오! 씨 깜짝이야. 괜찮아 다시 끼면 돼. 어우 철렁했네 아주.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게끔 아 이게 왜 안 나와 이거 재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짠. 와 멋있다 좋다 이야 자 피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야 멋있어 좋아 뭐 이런 기믹까지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크1입니다.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그냥 손으로 막 철을 막 두드려가면서 땜질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칠은 디자인이 특징인데 와, 여기도 총 맞은 자국 총을 엄청 맞아요. 아무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막 맞은 표현이 막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이쪽과 이쪽의 질감이 다르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조인트가 이제 또 리볼텍이라서 라쳇 같은 느낌.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성도 있고요. 뭐 발바닥에 이제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게끔 해줬던 건데 미끄러지지 않게 뭐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아이언맨 마크 1. 해즈브로 제품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리볼텍이 짱입니다. 6인치 중에서 아직까지. 뭐 반다이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반다이도 이만큼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언맨 마크1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언맨 마크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2는 반다이 제품 거로 소개해드릴게요. 반다이 제품을 제가 갖고 있는데 프리미엄 반다이 사이트 내에 있는 혼앱 상점에서만 파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이 카툰 박스에 들어있죠.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봉하면 이렇게 또 박스가 되어 있어요. 다른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셀로판이 있어가지고 내용물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한정판들은 내용물을 볼 수 없습니다. 뭐 일단 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아트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넘어진 거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이쪽도 좋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물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언맨 마크2가 있고요. 손 3쌍 더 있습니다. 껴져 있는 끝까지 4쌍이고요. 4쌍. 이펙트 파츠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발에 끼는 거고요. 이건 손에 끼는 건데 이건 비행이고 이거 리퍼서 발사해서 공격할 때 쓰는 거. 이거 뒤에는 뭐냐면 이게 플랩인데 플랩. 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 때 필요해서 등에서 갑자기 자동으로 빡 펼쳐지게 돼 있는데 얘는 갈아 껴주는 파츠로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 굉장히 간단하게 손 갈아 끼는 거, 이펙트 갈아 끼는 거, 뭐 이런 거 손 껍데기 손 껍데기 손등 커버 갈아 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플랩 바깥 끼는 거 가동할 때 주의할 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 자 일단 본체를 꺼내서 보겠습니다. 으아 이 때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때깔이 이게 응? 반다이 SHF 아이언맨 마크2입니다. 조형 자체는 아이언맨 마크3랑 같아요. 그럼 아이언맨 마크3가 제품으로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에 한정판으로 마크2가 나왔는데 뭐 굉장히 뭐 조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존하는 6인치 제품 중에서는 SHF가 가장 좋은 조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동 포인트 뭐 어깨도 가동되고요. 팔도 잘 돌아가고 뭐 이두 있는 쪽도 돌아가고 뭐 이중
이중관절이라 잘 접히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도 연장까지 돼서 여기는 이중관절. 그리고 은색이라 관절 같은 것도 보이지만 그렇게 이질감 없게, 사실 영화에서 보면 여기도 열리긴 하는데 그것까지 재현하기에는 6인치로 좀 무리고, 아마 재현이 됐다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뒷면인데 이 플립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살짝 들면은 이렇게 빠져요. 오픈된 플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런 데가 구부러지면 안에가 보이긴 하지만 가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 배 쪽이 절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들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목의 가동도 비행 포즈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거밖에 안 돼? 장난해? 비행 포즈하는 데까지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크롬 도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광채를 잘 살릴 수 있는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광빨이 아주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요거 아이언맨의 심볼 아크리액터. 어우,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안에는 도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언맨 마크2 이고요. 자, 아이언맨 마크3 보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3를 보겠습니다. 마크3, 마크2와 조형은 같고요. 색깔이 다릅니다. 일단 박스부터 볼까요? 내용물이 보이죠? 일반판입니다. 일반판. 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언맨 마크3라고 글씨가 써있고요. 여기는 마크3의 그림이, 뒤에는 몇 가지 포즈와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써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짠. 조금 전에 본 거 같죠? 방금 전에 본 거잖아.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영화에서도 그러죠. 자비스가 물어보죠. 페인팅 하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열적인 빨간색에 금색이 좋겠어 했더니 자비스가 색칠을 해줘가지고 마크3가 되는 겁니다. 본체를 꺼내볼게요. 자, 아이언맨 마크3입니다. 약간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손맛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만지는 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희한하죠? 금색에 빨간색. 근데 좋은 게 은색도 섞여 있어요, 여기. 디테일을 좀 살려줬고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팔을 들면 여기에도 자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좀 재현하기가 무리였죠, 이 관절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려줬어요. 눈, 도색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크리액터는 똑같고요. 가동 포인트를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도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무랄 게 없어요. 반다이 SHF의 특징은 하체 쪽에 다이캐스트 관절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발 쪽에는 좀 무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포징을 했을 때의 안정적인 것들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마크2와 잠깐 비교해볼까요? 얘는 마크2, 얘는 마크3.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게 도색한 것 때문에 질감도 달라가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크2, 마크3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얘는 해즈브로 제품이에요. 마블 레전드인데 이게 좀 나온 지 좀 됐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해즈브로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많이 딸렸던 것 같아요, 실력이. 조형을 봐도 참 민망하죠잉? 나쁘진 않은데 완구니까 뭐 가동성도 그런대로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기발했던 게 뭐냐면 헬멧이 벗겨집니다. 약 빨고 비 맞은 토니 스타크가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니? 아, 정말 약 빨고 비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여기에 헬멧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가슴에 오픈이 돼요. 짠. 하, 뭐 나름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기가 막힌 거죠. 엄청난 이게 센세이션이에요 이거. 안에 몰드는 뭐 전혀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름 여기 아크리액터가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색이 돌게끔 도색이 되어 있어요. 꽤 흥미로운 기믹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얘도 나름 굉장히 레어라서 그 팔도 바깥 낄 수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저기다 짱박아 놔가지고 얘 본체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언 몽고. 6인치 아이언 몽고 제품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게 완벽한 장난감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뭐 팔도 이제 가동도 되고, 팔이 뭐 이렇게도 가동되고, 뭐 팔 가동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조형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 이거 다시 지금 리페인트를 하고 싶은데, 뭐 헤드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클리어까지 파츠가 들어가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언 몽고의 이런 특징들 너무나 잘 잡혀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하지만 완구라는 거, 왜 완구냐면요, 자동 기믹이 있어요. 그 다리를 손으로 꾹 눌러주면은 몸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와, 진짜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나 이거 계속 하잖아 이거. 다리가 젖혀지면서 몸이 돌아가는 그런 기믹이 있어서 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와, 나 몇 살이니?
야, 장난감을 주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것 같네요. 자, 여기 눈에도 도색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업은 할 수 없지만 도색은 되어 있습니다. 부분 도색. 여기 말고 도색 포인트는 전혀 없어요. 아, 이게 리페인트 하면 이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언 몽거. 이게 굉장히 지금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아이언맨 1, 2, 3를 가지고 이런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각 모델의 특색을 좀 줘가지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아, 역시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또 어딘가에 전시를 좀 해놓고 싶네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포즈인 것 같고요. 제가 잡았지만 일단은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포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뭐 고관절이 이렇게 연장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안 되고요.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들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는 반다이 제품과 리볼텍 제품인데 뭐 어지간한 포즈는 다 잡혀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뭔가. 좋아. 네, 마지막은 아이언 몽고와의 대결을 구도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맨 끝에 아이언 몽고랑 싸우면서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끝났는데 그때 아이언맨 마크3가 뭐 거의 그냥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부서지죠. 아, 역시 또 이렇게 또 전시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시 뽐뿌가 엄청나게 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것도 전시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 찍는 게 전 낙이에요. 전시를 못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구하실 수 있다면 요렇게 또 전시해놓는 것도 영화의 한 장면도 생각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MCU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아이언맨 1에 나왔던 피규어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마크 1, 2, 3, 아이언 몽거까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고요. 해즈브로 제품, 뭐 반다이 제품, 리볼텍 제품 섞여있긴 하지만 역시 한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라서 너무나 만족감이 크게 소개시켜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도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모아서 전시해놓는다면 굉장히 만족감이 커질 겁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MCU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